김세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는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가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. 네, 아무래도 그 월요일 날 미국이 휴장이라서 네네. 뉴스 플로우가 살짝 부족했는데요. 네. 뭐 허리케인 소식이 있었지만 뭐 거기에 대한 금융시장의 영향은 조금 유가도 좀 내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. 유가 네. 예 유가도 내리고 있고 네. 그게 또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허리케인 얘기 나오면 꼭 유가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. 아, 예전에는요. 거기서는 예, 잘 모르겠어요. 예,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많이 깨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도 유가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. 알겠습니다. 허리케인 내용은 굉장히 뉴스가 큰데 네. 별로 금융시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. 네. 예, 예. 그래도 그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를 생각하면 네. 트럼프가 어떻게 허리케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구상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뭐 피해가 당연히 많이 갈 텐데 거기를 통해서 그 대중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지하면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나중에 나오겠죠. 네, 네, 네. 네. 그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,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네. 정말 그냥 레인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무역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시황 그 자료 보면 네네.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 전화 통화가 있었나 봅니다. 하지만 그 전화 통화로 9월 초에 있을 예정되어 있던 무역 협상이 실패로 소식이 나오면서 그 S&P 500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%까지 하락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오늘 국내 시장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락 이렇게 상승도 하지 못하고 하락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부담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그게 네.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다시 불거진 점인데 10월 말에 지금 노딜 브렉시트가 디폴트로 정해져 있잖아요. 지금 한 8주 정도 남았습니다. 네, 네. 올해 초에도 진짜 한 두 달 정도 남기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면서 파운드의 변동성이 또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졌는데 진짜 다시 이제 뭐 데이자부 같아요. 정말 그렇죠. 예. 정말 하나도 쉬워지지 않았고 네. 그리고 상황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변수가 달라진 게 존슨 총리라는 분은 정말 무조건 그 10월 말까지는 브렉시트 할 것이다.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. 네네네.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나타내면서 오히려 EU한테 그 공을 건넨 거죠. 이제 너희가 우리랑 재협상을 할 건지 말 건지 너희에 달렸다.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건데 정말 독특한 그 정치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보시기도 예. 그래요? 네. 아, 예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예, 요즘 존슨 총리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. 또 제2의 티가 아닌가 뭐 이런 네. 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경한 어조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갈 거고 네.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래 말래는 EU가 정해라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로 통해서 불확실성이 유럽 쪽에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예,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? 네, 예. 그래서 그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는 존슨 총리에 대응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모의로 이제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다라고 하고 이제 그 세관을 이렇게 모의로 하고 있거든요. 해주고 얼마나 차질이 있는지는 이제 슬슬 소식이 나올 텐데 정말 불편함이 많겠죠. 예상 시나리오를 좀 써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? 그 만약에 노딜 시나리오가 나타났고 네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상 없이 노딜이 되면 네네네. 예, 예, 거기에 예. 대한 그 칼라이스 항이랑 예. 도보 항 사이에서 무역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세관 절차나 그쵸, 이런 프로세스를 모의로 예. 거물관도 막 증가해 막 늘려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쵸, 예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칼라이스 항에
그 프랑스 공무원들 600명이나 더 일단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. 예, 알겠습니다. 뭐 이렇게 주판을 두드려 보겠죠. 이렇게 해서 그냥 영국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고 딜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하고요. 그럴 것 같은데요. 거기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. 알겠습니다. 또 뭐가 얘기가 돼야 되죠, 우리는? 예.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살짝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하우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나타난다면 충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 그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쪽 얘기라고 해서 그 충격이 없을 거라고는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말씀하신 금융시장 특히 달러에 관련된 얘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.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드죠. 파운드와 예. 유로화하고 파운드가 그쵸. 가장 영향이 많을 텐데 예. 그거 둘이 합하면 70%고요. 네. 파운드만 하면 한 7%에서 9%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달러의 흐름과도 영향을 주고 달러가 움직이면 또 우리나라 쪽에 환율 외환시장의 흐름도 영향을 주고 이건 또 주식시장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요. 지금 유럽 쪽의 소식도 조금은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가 왔고요. 10월 말이라고요. 네. 8주 남았다고. 할로윈 날입니다. 아, 그래요? 참. 날짜도 그러네요. 예, 일단 영국 쪽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각국의 얘기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이번 주에 있을 그 통화정책 회의는 오늘 호주에서 하나 이뤄졌고요. 그리고 네. 내일은 캐나다가 하나 진행합니다. 오늘 나온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%로 동결했고요.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그 결정과 동일했습니다. 네. 두 달 연속 동결을 했는데 그 전날, 아, 그 전 달인 5월과 7월? 네. 그 25BP 연속으로 이렇게 인하를 한 적이 있죠. 그러니까 네. 25BP 인하, 네. 동결 이런 네. 상태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그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네.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? 물론 그 무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호주에서는 지금 부양 정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. 그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감세 정책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 예. 부양 정책을 하고 있어서 예. 거기에 대한 효과를 조금 기다려보는 스탠스 그게 현명한 것 같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반등의 기미가 있으면 뭐 지금 상태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스탠스를 오늘 보였습니다.